다시 한번 인사드리면 저는 김인용 목사고요. 이제 앞으로 종종 뵙겠습니다. 종종 아마 이 큐티 공개 강좌는 제가 그 전에 박유한 목사님에게 듣기로 매니아층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매니아층들이 항상 매달 이렇게 들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혹시 그 매니아층을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제가 아까 그 오후에 이제 준비, 강의를 준비하면서 오후에 잠깐 어떤 제가 아는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큐티 강의 듣고 그래도 시편이 어려우면 저 이제 시편 가지고 큐티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또 이 강의 때문에 아예 이제 시편은 큐티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떡하나. 굉장히 부담감이 큽니다. 그러나 또 그 부담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기사 또 은혜 주실 줄 믿고요.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제가 시편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혼 때인데요. 제 집사람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기가 붙은 거죠. 내기가 붙은 건 어떻게 붙었냐면 시편 23편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냐 내가냐 이제 내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게라고 하고 우리 사람은 내가라고 하고 그냥 찬송을 불러봐도 우리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같은 거예요. 성경은 펼치지 않고 성경은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가 맞냐 또 찾으신다 찾지 마시고요. 내가가 맞냐 내게가 맞냐 누가 맞다 맞다 하다가 나중에는 그럼 내게 하자. 뭐 내게 할까? 평생 저녁 설거지하기. 아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집사람이야 이럴 게 없잖아요. 이럴 게 없으니까 펼쳤더니 아 내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제가 저녁 설거지를 매번 그게 매어서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개역 한글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개역 한 개정으로 바뀌어 보니까 네 개인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내가든 내게든 나 그동안 설거지 왜 한 거야. 그러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23편은 참 우리나라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시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시편에는 사실 그 성경의 심장이라고 할 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참 아름다운 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2000년 교회 역사사에도 보면 믿음의 거장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이 어디냐? 그러면 항상 시편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내가 믿음의 거장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뭘 점검하면 될까요? 네, 누가 성경에서 어디를 제일 좋아하세요? 물어보면 전 시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믿음의 거장의 반열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유독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시라는 어떤 측면에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그걸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안에는요 많은 학자들이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루터는 시편은 구약의 개요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 시편 안에는 성경 자체의 어떤 진리나 하나님의 왕대심이나 어떤 성품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또 교회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시편의 독특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의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린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시편에는 무엇보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온갖 신앙 체험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의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신앙의 체험들이 이 시편에 들어 있습니다. 시편의 그 많은 내용들이 성도의 삶을 통과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성도의 삶을 통과했다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항상 우리 속에서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고요. 반드시 내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를 경험한 성도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그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지 아시겠어요? 그냥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게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서 나오는 그 기도와 찬양을 성경에 넣을 만큼 성경으로 지정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시편이 영혼의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은 뭐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잖아요. 시편에는 우리가 엄청 기뻐하거나 또 엄청 슬퍼하거나 그 명암이 굉장히 뚜렷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절망할 때의 모습도 시편 속에 찾을 수 있고요. 또 굉장히 소망 가운데 충만을 느낄 때도 그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들이 있으니까 내가 시편을 읽으면 아, 마치 내 얘기 같은 거예요. 마치 내 얘기가 그대로 지금 내 심정이 그대로 지금 시편에 그려져 있는 것 같은. 칼빈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 해부도는 뭐죠?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비춘다면 해부도는 내 속에 있는 것. 그죠? 마치 내 영혼이 해부당한 것처럼 엑스레이 찍힌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척, 괜찮은 척, 있는 척 했지만 내 속에 문드러지고 속상하고 아픈 것들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편을 딱 읽어보니까 아, 시편 기자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내 언어인 거예요. 내 언어. 내 언어고 내 마음이고 내 영혼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앞에 서면 마치 내가 엑스레이 찍히는 것처럼 내 영혼의 해부대가 다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이거를 그래서 시편은 특별히 사랑받는 성경으로 항상 이렇게 애용되어 왔습니다.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순서가 신약부터잖아요. 이제 요한복음부터 열심히 번역을 해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한 다음에 이렇게 탁 내놓은 거예요. 생각에는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찾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 번역된 자기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별로 안 찾고 사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선교사님들이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실망을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번역했느냐? 시편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번역해서 신약 성경과 시편을 붙여서 내놨더니 불티나게 신약 성경이 그 성경이 팔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가면 파란색의 그 기도원에서 나온 그 성경책 아세요? 그 보면 꼭 끝에는 신약 성경이 있고 시편이 있잖아요. 이유를 아시겠죠.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약 성경 그리고 시편 그런 에피소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이 시편이라는 것이 성경은 그냥 뭔가 이렇게 나랑 좀 동떨어지고
아, 내 신앙의 수준으로 아직 맞지 않은 그런 내용 같은데 시편을 읽으면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 기도의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실질적인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정직함을 우리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실제적인 유익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절망감을 다룰 수 있는 성경적 방식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그 실제적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절망감을 다룰 수 있는 성경적 방식. 우리는 때때로 의심과 절망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그런 내용들을 마치 드러내면 아, 저 사람은 좀 신앙이 미성숙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시선을 받을까 봐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죠. 시편 88편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게 지금 불신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편 저자가 성도가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아마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을 일은 없을 거예요.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며 그 사람들 앞에서 어찌하여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물론 이렇게 대놓고 대표 기도할 때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 속에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내가 어떤 공동체나 다락방 안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탐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시편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감성적인 반응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 가운데 울림이 있고 영적으로 이제 자극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시편의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중요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좀 이제 그 세부적인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둘러보기를 보면 자, 시편은 일단 명칭이 히브리어 성경의 책 이름은 테힐림이라고 합니다. 테힐림이 무슨 뜻이냐 봤더니 찬양들이라는 거죠. 찬양들. 그래서 찬양들이라면 시편의 주제는 뭘까요?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가 바로 시편의 주제가 될 겁니다.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에는 다양한 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이 있고요. 다윗이 제일 많이 썼어요. 시편은 참고로 몇 편까지 있죠? 150편. 잘 아시네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그중에 73편을 무려 다윗이 썼고요. 그 다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12편을 썼고 고라 11편,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3편 썼고요. 솔로몬이 2편을 썼고 그 다음에 모세, 헤만, 에단이 각각 1편씩. 모세도 시편 하나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표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다윗의 시.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압살롬을 피하여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시편의 표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저자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시편을 그 편집한 150편을 편의 그 시들을 더 많았겠죠. 원래는 얼마나 엄청 많았겠어요. 그 중에서 150편을 편집 모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모아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알만한 사람, 알만한 시의 저자는 이제 우리가 부르는 그 표제라는 누구의 시, 다윗의 시, 뭐 아삽의 시, 모세의 시라고 이렇게 표를 달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도 시편은 내러티브 성경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흐르고 처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시가 이렇게 모여진 시 모음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가 이 시편이 큐티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시가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멜기세덱과 같은 그 어떤 누군가가 그 150편을 모아서 표제를 달아놨는데, 아, 이걸 보니까 아, 어떤 상황이겠구나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근데 짐작을 해도요, 아삽이 누군지 아세요? 여두두는 누굽니까? 여두두네 시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아는 사람은 다윗. 그런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 다윗의 시라는 그 표제는 히브리어로 레 다윗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윗의 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시라고 해서 다 다윗이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다윗의 시 그러면 다윗이 썼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자들이 보니까 다윗의 시는 다윗이 쓴 시도 있지만 다윗에 관한 시도 있고요. 그리고 다윗 시대에 모은 시도 있고요. 다윗의 이름으로 편찬된 시도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짐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다윗의 시라고 그냥 한정을 지어놓고 시편을 읽어버리면 다윗의 시는 모든 것이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썼을까?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을까라고 우리는 한계를 지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 시에 대한 이해가 모든 것이 다윗의 경험과 인생에 한정되어 버리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다윗의 시라고 해서 너무 아 다윗 언제 때지? 그렇게 막 캐내지 마시고 그것보다는 그냥 좀 오픈된 마음으로 어떤 한 성도가 이런 상황에서 썼다. 그 사람이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열린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 이 시를 이해하는데 시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찬송가도 어떻게 보면 시편이죠. 물론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노래고 기도고 그죠?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은혜를 받는 것이 찬송가의 배경을 다 알아서입니까? 저자가 누구고 저자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고 이 찬송을 썼고 다 모르잖아요. 물론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몰라도 그 자체로 그 가사에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잖아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목사님 설교 마치고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그 저자가 누군지가 그 배경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이 나의 마음 영혼을 때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 찬양 우리 속에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을 너무 배경에 메워버리면 여러분 좀 힘들고요. 내 상황과 내 문제에 맞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치고 들어올 때 그때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해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시편들은 이제 저자가 있는데 이 표제가 없는 시들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고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부모 없는 고아 같은 시편이다. 그래서 고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표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150편이 그냥 이렇게 쭉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어떤 정체를 알 수 없는 편집자가 그렇게 그 시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를 다섯 권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읽어보면 성경에 써 있어요. 41편이 끝나면 그 다음에 2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1권은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에 해당되고요. 41편의 맨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2권.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가 이제 2권이 되겠습니다.
72편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전 성경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어릴 때 필하다라는 것이 끝나다가 아니라 필요하다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 읽게 보면 아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오늘 내 삶에 제가 이때 큐티를 어떻게 했냐면 오늘 나에게 다윗의 기도가 필요해. 그렇게 이제 묵상을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그 필하니라가 이제 끝나니라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권은 당연히 73편부터겠죠? 73편부터 89편까지고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4편은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끝납니까?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5권입니다.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이제 5권에 해당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각 그 권이 끝나는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 마지막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죠? 다 찬양할지어다요. 찬양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영원부터 영까지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아예 그냥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할지어다라는 구절이 이 41편, 72편, 89편, 106편의 저자들이 썼다라는 설도 있고 편집자가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넣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자가 썼든 그래서 저자가 넣었기 때문에 편집자가 그 41편을 인위적으로 41편 위치에 놓았든지 아니면 편집자가 이 내용들을 자기가 그 내용 플러스 이 내용을 넣었든지 간에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시편의 주제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이게 시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이 이제 이 시편 전체 1편부터 150편까지를 쭉 살피시는데 그 살피는 내용들을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시편의 주제다. 또 어떤 분은 의인의 삶,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시편이 편집자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해오는 지금 흐름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예전에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렇게 어딘가 흩어져 있던 건데 누군가가 그 중에서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집을 해서 모았다라는 거죠. 모아서 그 다음에 1편부터 150편까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1권, 2권, 3권, 4권, 5권이고 그 마지막마다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이 편집자예요. 내가 이 시편을 모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시편을 어디다가 둘까요? 우리가 보통 글을 쓰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거나 맨 끝에 있죠. 그죠? 그래서 시편의 서론이 있어요. 시편의 서론은 뭐냐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쭉쭉쭉 전의 시내까지 하시면. 그리고 시편의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맨 마지막에 있는 시편 150편이겠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러면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이고 시편 50편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결론이라면 여러분이 한번 이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원하고 뭘 의도했을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 언약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불신자들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안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거기가 성공하는 자리니까. 거기가 복 있는 자리라고 세상이 말하니까. 그래서 비록 그것이 악인의 꾀를 할지라도 세상은 그 자리로 간다라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요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믿음 가지고 살아. 어떻게 신앙 가지고 살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은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우리는 나는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설 거다라는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그 복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죠? 의인은 교와 같이 날아가지만 악인은 교와 같이 날아가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인데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 애쓰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150편인데요 이 시편에 나오는 이 주인공은요 의인의 대표예요. 시편은 그냥 어떤 불신자, 어떤 죄인이 아니라 시편의 주인공은요, 성도예요. 그죠? 성도고 의인의 대표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통과하지 못하면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2편, 3편, 4편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성경에 있는 복은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와서 복 달라고 해서 그냥 천지신명에게 빌듯이 빌면 오는 게 아니라 너는 시편 1편을 통과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시편 1편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복이 시편 150편의 모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편을 다시 묵상해 보세요. 나는 이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통과한 사람인가? 이 말씀이 나를 통과해서 나왔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다시 올린 것이 시편이라면 내 삶 가운데도 그런 고백이 있는가? 그것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찬양은 내가 그냥 오늘 저 곡 멜로디가 좋아. 나는 이런 풍의 노래를 좋아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증명하는 나의 정체성의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세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오세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찬양, 성도의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저기 참고로
그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그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식들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의 문학적인 특성인데 성경이 그 150편을 성경이 나눠준 방식, 그러니까 1권부터 5권까지가 성경이 나눠준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뭐 연구를 해봤더니 각 시편이 그 고유의 공통적인 형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뭐 5만 가지의 종류의 시가 아니라 대충 정리를 해보니까 아, 손에 꼽히는 이 종류의 그 문학적인 특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제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바로 감사하는 내용이 많고요. 두 번째 찬양하는 내용이 많고요. 세 번째 간구하는 내용이 가장 많더라는 겁니다. 찬양, 감사, 간구. 간구는 다른 말로 애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달라고 하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제 그런 내용들. 그게 이제 중요한 세 가지고요.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왕시, 흔히 말하는 이제 메시아닉, 메시아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보이는 시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시, 그리고 신뢰의 시. 이제 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볼 거니까 너무 막 긴장하면서 받아 적지 마시고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네. 제가 너무 빈칸을 많이 만들어놨죠. 제가 만들고 나서 우리 전사님 보여드렸더니 야 이거 절대로 졸지 못하겠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빈칸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다 답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초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찾아낸 이제 학자 이름이 이제 궁켈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한 여섯 일곱 가지가 있는데 그거 이제 우리가 뭐 평신도 입장에서 다 뭐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그냥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이 시는 어떤 형식이구나, 이 시편은 어떤 형식이구나, 그러면 그 시의 구조가 보여요. 구조가 보이면 그 다음에 내가 그 시를 조금 더 내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해하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첫 번째가 찬양시인데요. 시편에서 제일 짧은 시가 몇 편인지 여러분 아세요? 시편에서 제일 짧은 시, 제일 긴 시는 아시죠? 시편 119편이 제일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읽을 때 다 짜증을 내세요. 이렇게 너무 기니까 특히 뭐 하루에 장수 정해놓고 읽으시는 분들은 아유 뭐 그냥. 근데 제일 감사할 때가 있죠. 성경 한 펼쳐 보실까요? 시편 117편. 시편 117편을 누가 한번 찾아서 감격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감사한 성경이 있다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17편. 네. 다 읽으셨어요? 네. 끝. 1절과 2절. 아. 제가 어릴 때 제가 설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 제 아버지가 아주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하루에 성경을 무조건 20장을 읽어야 밖에 내보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20장 안 읽으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제 장수를 읽잖아요. 그러면 117편이 제일 고마워요. 이런 성경은 칭송받아 마땅해요. 그죠? 근데 119편 읽으면 이제 막 내 속에 이제 탄식시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어찌하여 이러면서 이제 분노를 이제 이 117편이 대표적인 이제 찬양시예요. 찬양시는 여러분 그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찬양으로 불러요 여러분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니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죠? 여호와를 찬양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불러요.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여러분. 찬양해요. 그 다음에 왜 찬양하는지 그 이유와 내용을 설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데 그의 능하신 행적과 그 구원과 그 내용들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 혹은 우리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고 놀라가지고 찬양하는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내용을 말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다시 요청을 하죠. 제가 그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이제 강구시, 애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참 그 찬양시와 감사시의 차이가 뭘까요? 얼핏 보면 찬양시도 감사시 같고 감사시도 찬양시 같아요. 근데 찬양시와 감사시는 비슷하긴 한데 거의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나눠놨지만 우리는 보면 이게 찬양시인지 감사시인지 그놈이 그놈 같은. 근데 뭐가 찬양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찬양의 그 여러분 그 정의를 내려보면 알 수 있어요. 찬양은 뭐죠? 찬양은 어떤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진가를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이 찬양이에요. 어떤 존재 가지고 있는 가치, 그 진가.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는 거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게 그겁니까? 부모님을 존경할 때는 그 부모님의 그 존재와 그 부모님의 그 있는 그대로의 내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내용들을 그죠? 내 마음을 담아서 표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산에 올라가거나 아주 멋진 이런 자연 경관을 보면 탄성이 나오죠. 와, 어떻게 하죠? 하여튼 뭐 놀라운 그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시면 놀라잖아요. 그 놀라는 건 뭐예요? 걔네들이 나한테 뭐 떡 하나 줘서 내가 놀라는 겁니까? 우와우 나 했더니 갑자기 내 손에 뭐가 이렇게 잡힌 데 보니까 도토리 한 줌 이렇게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체가 그 가치가 그 진가가 나에게 확 다가온 거잖아요. 그랜드 캐년이나 아니면 어디 뭐 놀라운 어디 뭐 하다못해 우리나라 뭐 설악산 올라가도 그걸 보고 우와 놀라잖아요. 그 자체로서 그죠? 어떤 그 미술 작품을 보면 그 자체로서 놀라잖아요. 감탄하잖아요. 멋지다 말해줘. 그 진가를 알아주는 거. 그게 이제 성경으로 표현하면 이제 찬양인 거예요. 찬양.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하면 되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별로 없는데 내가 꼭 찬양해야 되나요? 찬양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시는 하나님이 뭘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놓고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원더풀. 하나님 진짜 어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야.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백성은 나의 찬양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하셨죠? 찬양은 내가 꼭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감탄하시면 돼요. 지금 밖에 눈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눈 오는데 오시느라 애쓰고 수고 많으셨죠? 전 사실 오늘 한 분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부담스러운 거. 안 오면 차라리. 오셨는데 눈 보면서 이제 여기 이제 몸은 어쨌든 와서 들으시는데 만약에 이제 커튼이 이제 치워져 있다면 눈을 보면서 아유 집에 어떻게 가나 오늘 밤에 지하 주차장이 다 세웠다 뭐 끝날 시간 가면 이미 내 자리는 없겠죠. 그러면 내 차는 이제 밖에 다 세워져 있을 거고 또 눈밭이 미끄럽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눈 때만 되면 오는 이 눈 그리고 왜 눈은 항상 하얄까요? 세상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칭찬. 그러니까 찬양은 꼭 노래하고 뭔가 이렇게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외쳐서가 아니라 칭찬거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우세요.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최고. 그래서 찬양시에는요. 찬양시는 대표적으로 뭐 시편 8편, 29편, 뭐 96편 이런 시들이 찬양시인데
찬양 시에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것들이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 아 이게 찬양시다 그러면 뭘 중점으로 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야 되시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그 유리 가가린이 그 구소련의 우주 조종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나가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우주에 나와보니 하나님 없던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여기서 우리가 지구상에 사니까 모르는 거지 우주에 나가면 뭔가 천국도 보일 거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같은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보니까 아주 그냥 예쁜 지구만 있으니까 다 예쁘다 아름답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데? 이게 불신자예요. 근데 신자는 어떻게 하죠? 신자는 그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주의 영광이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연을 보면서 뭘 생각해내요? 자연을 보면서 자연 아름답다. 근데 하나님은 없는데? 그 아니라 자연을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자연하고 하나님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영광이 어디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영광은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그런데 신자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자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디 좋은 데 데리고 가면 좋은 걸 보면 꼭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어디서 세뇌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다 그 노래를 불러요.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그러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없어요.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찬양할 일도 없죠. 근데 우리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사족을 좀 달자면 신자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인을 정의 내릴 때 우리가 이 시편 그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하는 그 시편 14편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인용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요 제가 어느 날도 아니죠. 이거 준비하다가 그러면 신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적 없나? 그 충격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은 무조건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도 그러잖아. 김윤호 목사야 너도 표현하지 않지. 말 그대로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큐티 공개 강좌 첫날 이렇게 눈이 올 수 있나. 하나님 있을 수가 없어. 너도 그러잖아.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신자지만 어리석은 자. 제가 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날 하루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삶 가운데 살면서 보니까 순간순간 내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도대체? 하나님 있으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뭐 너만 그래 이런 얼굴로 지금 쳐다보는데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내 모든 상황, 내 상황은 찌질이도 찌질하고 그죠? 해결 안 돼 있고 정말 이런 해결되지 않은 문제 가운데 그런데 신자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 찬양시에서 가려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 감사시. 감사시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감사시도 똑같이 하나님을 먼저 불러요. 뭐 내 의의 하나님이요. 뭐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특정한 어떤 시련의 내용을 묘사합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움에 있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간증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찬양하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감사와 찬양이 뭐가 달라요? 찬양은 그 진가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진가와 가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특별히 나에게 해준 어떤 것에 대한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뭐 속되게 얘기하면 존경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세상 말로 존경 좋아하지 않아도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왜 얘기를 드냐면 감사시에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런 것보다 특정한 어떤 시련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들이 굉장히 많죠. 뭐 더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있습니다. 30편, 31편, 뭐 100편, 뭐 129편까지. 자, 그러면 또다시 신자와 불신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신앙이 좋다, 나쁘다. 신앙의 수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 삶 가운데 그 신앙에 감사가 있냐 없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신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자는 당연히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 오늘 하루 호흡 주신 것, 먹여주신 것, 예수 믿게 해주신 것, 매 순간 붙잡고 계신 것 감사하라. 그냥 감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시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인 표현들을 해요.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감사가 아니라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표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별로 요즘 감사할 내용이 없는데요.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나요? 감사할 게 전혀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을 보면 그 아버지가 그 딸을 그 뭡니까 그 화물차와 충돌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그냥 화상 가운데 뭐 이전에 그 이쁜 모습들은 다 사라졌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상황 가운데 뭘 감사해야 되나? 얼굴도 손도 몸도 다 나갔는데 이건 감사할 수가 없죠. 감사 안 해도 되죠. 감사 안 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려고 찾아보니까 발가락은 멀쩡하더래요. 그래서 발가락 가지고 감사했다라는 그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감사할 게 없으세요? 여러분 요즘 뭐 가지고 감사하세요? 그 시편 16편 7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6편 7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참고로 오늘 휴식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 밖에 좀 이렇게 졸리신 분들은 이렇게 뒤에 가셔서 밖에 차가 있으니까 좀 드시고요. 아니면 화장실 개인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집에 가지는 마세요. 시편 어디입니까? 16편 7절을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까요? 그게 내 심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 개정이 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성경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은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은 심장이에요. 원문은 심장인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밤마다 내 심장이 도대체 나에게 뭘 가르쳐주는 거죠?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한답니다. 사람이 움직이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지가 움직이려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에너지원을 받아야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 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차곡차곡 보니까 그것이 내 심장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펌프질하고 내가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뛰어주니까 그 영양분이 공급되고 피가 돌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질문.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뛰는 거죠? 심장은 어디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뛰는 거죠? 그건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 심장도 같이 쉽니까? 잘 때 이렇게 심장도 같이 손대보면 이제 점점 이렇게 맥박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취침 모드로 들어가나요? 그러지 않죠. 뛰죠. 얘는 왜 뛰는 거죠? 내 의식과 내 모든 어떤 그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다 꺼져버리는 그 수면 시간에 얘는 왜 뛰는 거죠? 누가 뛰게 하는 거죠? 내가 뛰게 하는 건 아닌데. 내 팔다리는 심장에서 에너지를 받는데 이 심장은 어디서 에너지를 받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의학에서는, 과학에서는 그냥 뛰는 거야. 그걸 뛰다가 멈추면 죽는 거야. 그게 생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 심장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마다 내 양심이, 물론 이 성경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이전 그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버전이 참 좋아요.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내가 아침에 눈 떠보니까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뛰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떴겠죠. 내가 왜 살아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진 거는요. 여러분이 어저께 눈을 감고 잤는데 자연적으로 떠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심장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침에 눈이 떠진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스스로 뗀 게 아니에요. 뭘 감사해야 됩니까? 밤마다 내 심장이 나에게 교훈해 주는 거는 하나님이 매 순간 네 심장 박동이 1초에 한 번씩 뛸 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나 가진 것 없어도, 나 지금 아무런 해결된 거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도 내가 호흡하고 내 심장이 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알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맞으세요? 라고 물을 때 딴 거 하지 말고 성경도 안 읽히고 기도도 안 되거든 그냥 손을 들어서 이렇게 딱 대보세요. 아 여기입니까? 여기도 뛰잖아요 여러분. 뭐 어쨌든 뛰는 데다가 손을 딱 대고 아 뛰고 있죠? 그건 뭐예요? 이건 저절로 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1초에 한 번씩 내가 너에게 또 찾아왔다. 또 찾아왔다. 내가 너 또 붙잡고 있어. 그 메시지를 내 심장이 나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감사되죠. 그래서 저도 어떤 우울증이 오고요. 낙심이 올 때 그날 밤에 잠 잘 때 하나님 차라리 오늘 밤 저를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상한 가운데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침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한지. 눈 떠졌는데 천국인 줄 알았는데 그 지긋지긋한 그 왼수 같은 뭐 상황들. 근데 그 눈 떠졌을 때 어떻게 감사를 내뱉을 수 있죠? 하나님이 또 밤마다 나에게 교훈해 주셨구나. 나에게 눈이 떠졌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 하루 가운데 찾아오시겠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 줄 테니까 눈만 떠지면 잔소리하지 말고 일어나서 일하라는 거예요. 눈만 떠지면 그 상황 가운데 나가서 기도하고 도전해 가라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안 떠질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을 뜨려고 그래도 눈이 안 떠질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천국 가시면 돼요.
그때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시는 거죠. 만나는 광야 때만 주는 거죠. 광야 끝나면 만나는 내리지 않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거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침에 눈이 떠져요. 감사합시다. 감사시.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되어 주신 것 없어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좋냐 나쁘냐를 구분 짓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였죠? 탄식시. 애가 애통해야 하는 겁니다.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그냥 가감 없이. 이러면 나 진짜 죽어요. 죽어도 좋아요? 뭐 요즘 말로 거의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걸 그냥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3분의 1이 애가예요. 사실은 150편 중에 3분의 1이 거의 애가 단식하고 간구하고. 우리랑 비슷하죠. 여러분도 3분의 1이 단식이잖아요. 네? 신앙의 3분의 1이 단식이잖아요.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단식이 나옵니다.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언제나 하나님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당하는 고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 고통은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아니면 아예 원수를 복수해달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도 원수를 복수해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도울 김용옥 씨가 자주 인용하죠. 여기서 말하는 원수에게 복수해달라는 건요. 그 사람을 죽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의를 세우세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당하게 된 상황이 옳아요 하나님? 옳지 않잖아요. 하나님 정의를 세워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복수해달라. 아, 원수에게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하나님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이름을 따표하게 적어놓고 하나님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당신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토로합니다. 죄를 회개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결백을 호소해요. 나 죄 지은 거 없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는 뭐라 그러죠? 어려운 고난은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물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여러분이 물론 잘못했죠. 우리가 잘못하긴 했는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있죠. 어딥니까? 욥기. 그렇죠?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저자는 성도는 결백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뻔뻔하다고 느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확신과 신뢰를 보여드립니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해결 안 됐는데 미리 확신과 신뢰를 보여드리고 또 찬양과 감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신자도 탄식을 하고요. 불신자도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신자만 죽겠다고요.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도 자기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뭔가 알 수 없는 신에게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뉘우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신자의 탄식과 이 불신자의 탄식의 차이가 뭐죠? 신자는 더 뜨겁게 탄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신자는 더 애절하게 막 눈물도 흘리고 불신자는 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기도의 차이는 내가 그걸 누구한테 하느냐의 차이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불신자는 스스로 반성하죠. 아,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러면 안 됐는데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신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다윗의 표현 중에 그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런 거 읽어보신 적이 있죠. 범죄는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표현을 써요. 그 말은 사람은 안중이 없고 뭐 그건 니네 알아서 하고 나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내가 어떻게 할 그 얘기가 아니라 내 이 사람하고 하는 거는 사람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뭐라 그 강조예요. 그러면 신자는 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구해달라고 할까요? 불신자와 신자의 그 기도와 뉘우침의 차이는 뭐냐면 불신자는 제가 이거 언젠가 한번 설교 때 한번 하려고 지금 모아둔 건데 불신자는 벌 안 받으려고 탄식하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심판 안 받으려고. 내가 혹시 이것 때문에 나쁜 일이 나에게 올까 봐. 그런데요. 신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빨리 회개하고 뭔가 하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화가 올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러다가 가다가 뭐 이렇게 돌풀이 걸려 탁 넘어졌어요. 그러면 아프면서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야. 아 됐다. 지나갔어.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저 혼자만 이런가요? 뭔가 액땜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뭔가 이렇게 일이 생기면 아 그래 됐어. 하나님 이걸로 그냥 처리하셨을 거야. 이거는 불신자들하고 신자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그 회개관이 있는데 그 잘못된 회개관은 뭐냐면 회개하면 뭘 안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벌 안 받습니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벌 안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 속 아니죠. 우리는 이렇게 뻔뻔한 거예요. 내가 회개했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빨리 용서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나 삐뚤어집니다. 진짜. 나 어긋날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벌 안 받으려고 회개하는 거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 또 죄 지어요. 내가 이 죄 지으면 죄에 대한 벌 받는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서가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받아.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 무슨 뭐 입출금 기계입니까? 카드 넣으면 예금된 돈 빠져나오는 것처럼 회계 넣으면 용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이 죄를 짓고 숨어있다가 경찰에 자수하면 용서해 줍니까? 벌 받습니까? 네? 자수했는데 용서해 줘야죠. 그럽니까? 자수, 야, 너 진짜 기특하다. 어떻게 이렇게 자수할 생각을 다 했니? 그러지 않죠. 자수하면, 자수한 것은 기특하지만 일단 벌 받아, 대가 치러야 돼요. 내가 회개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신자와 불신자의 그 탄식과 그 기도의 차이는 뭘 안 받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빨리 고통을 면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자녀 됐잖아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부들부들 뜨는 거, 그것만큼 애처로운 모양이 어디 있어요?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잘못하면 왜 탄식하며 애가를 부르면서 구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그 잘못하기 전에 그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서먹해졌고 부모님을 보는 것이 민망해졌고 무서워졌기 때문에 그 부모님과 아빠와 엄마와 그 이전에 친밀하고 친했던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거지, 벌 받을까봐 부들부들 들면서 아빠의 손만 보고 매만 들면 그냥 막 몸소리치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을 찢어놓는 행위예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벌 받을까봐, 벌 받을까봐.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그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버릴까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당신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나를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이켜주세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바세바와 범죄한 후 나단이 찾아왔을 때 표제가 그렇지 않아요? 그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게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주시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싸우니. 여러분 회개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깨어진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회개하세요. 아니면 이거 회개 안 하면 나한테 혹은 내 자녀에게 무슨 일 생길까 봐 회개하세요. 대표적으로 3편, 4편, 13편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형식이 이제 특별한 이제 구조는 없어요. 구조는 없는데 특정한 주제를 반복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지혜시, 또 토라시라고도 하는, 이거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좋다라는 거. 어떤 게 있죠? 시편 1편, 19편, 119편. 119편도 유명한 말씀시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게 바로 지혜시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제왕시가 있습니다. 제왕시는 말 그대로 왕시, 왕. 메시아. 요한 그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사님 물 좀 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 옛날에는 상고라고 그랬어요. 연구하거니와,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 때니까 신약은 없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가서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옛날 그 구약 성경을 보냐? 영생을 얻으려고 보잖아. 그런데 그 성경이 뭘 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역할이 있는데, 구약의 대표적인 역할은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에 이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시편이 빠질리 만무하겠죠? 그러니까 시편에도 예수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2편이나 21편이나 45편의 말씀. 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뭐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시예요.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에 대한 시.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상적인 왕은 거의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복해서 이스라엘 왕을 이제 얘기하지만, 그래서 제왕시지만 또 동시에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상적인 우리가 기다리는 왕. 그 왕은 결국은 예수님이실 거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나 시험 받는 거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이런 구절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피면 신뢰시가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종류냐면 여기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 내용은 전적인 신뢰만 표현해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유인물에 적어놨죠. 적어놨어요. 10편, 16편, 23편, 91편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시들은 여러분이 찬찬히 살펴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신뢰만 표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집에 가서 외우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외우셔야 돼요. 왜? 제가 외웠으니까. 혼자 죽을 수는 없어요. 억울합니다. 여러분도 외우세요. 시편 23편은 여러분 온 세상이 좋아하는 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잘하면 남편 평생 설거지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이 시편 23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만들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여기 보면 전적인 신뢰.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뭘 그렇게 많이 넘칠까요? 제가 요즘 제 잔이 넘치고 있어요. 근데 그 잔은 제가 원한 잔은 아니고 다른 잔이 넘치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인데 하여튼 뭐가 그렇게 좋아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제가 신방 갔을 때 시편 23편을 가지고 신방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저를 따라 하세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제 잔이 넘칩니다. 그 잔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고난의 잔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잔이 이 정도면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내 잔이 넘치나요. 완전한 전적인 신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독야청청 이렇게 혼자 홀로 푸른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도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런 시를 내 인생에 한번 만들어봐야 될 텐데. 여러분도 한번 도전하세요. 이 신뢰시.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이 어떤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가게 된 적이 있는데 이제 가면 이제 설교 본문과 제목을 불러줘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사무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 교회 오시죠. 네. 그 설교 본문하고 주제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본문은 시편 23편.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불타고 난 거예요. 그럼 그게 다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말고 뭐가 더 필요해? 다 끊었어요. 다음 주 가봤더니 뜨악 주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가 제목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그렇게 은혜가 되죠? 뭐가 더 필요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설교 제목입니다. 그거면 됐어요. 전적인 신뢰. 완전 이해되죠? 네. 제가 아주 예화를 깔끔하게 가져왔습니다. 저기 지금 9시인데요. 20분만 딱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기지개를 좀 킬게요. 자, 기지개 좀 키시고 좀 몸도 좀 푸시고 좀 뺨도 치시고 뭐 주옥 같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나 이제 몸이 몸인지라 이 시간대면 이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주님 곁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니까 좀, 네, 좀 차도 드시고 밖에 차가 있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차를 좀 드시고 자, 이제부터 좀 한 20분간 뭘 할 거냐면 이제 아까 그 제가 오후에 그 목사님 오늘 시편 강의 듣고 시편이 쉬워지지 않으면 저는 이제 큐티 강의 안 할 거예요라고 한 자매가 여기 앉아 있네요. 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는
쉬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는 기본이 의도를 감춰요. 그죠? 시는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를 감추고 뭔가 상징과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시는 이야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아주 좋은 시를 하나 발견했어요. 시편이 나온 건 아니고 이 아,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갑자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제목을 듣기 전에 이게 뭔 소린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 제가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제 와이프에게 이 시를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문자를 보냈더니 집사님 봤을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죽을래? 하고 왔어요. 자, 시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 장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이 장르를 이해해야 돼요. 약간 좀 국어가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뭐 국어를 잘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상기만 시켜 드리면 아 그거 나 예전에 다 했던 거지 그렇게 이해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는 시로 해석을 해야지 시를 바울 서신처럼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을 딱 펼쳐놓고 시편을 서신서 해석하듯이 막 논리적으로 막 접근하고 이러니까 그 말이 그 말 같고 요 놈이 요 놈 같고 저 놈이 요 놈 같은데 거기서 뭔가 교리와 어떤 메시지를 찾아내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시편 설교를 도전하세요. 1편부터 150편 딱 맞춰야지 막 시작합니다.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시지만 거의 중도에 슬그머니 이렇게 공간복음이나 서신서로 쑥 돌아가세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시편 5편 가지고 했어요. 설교했는데 시편 6편을 보니까 지난주 내용이 똑같은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실컷 큐티했어요. 큐티했는데 오늘 딱 보니까 어제 내용이랑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형식에 매여 있는 거예요. 탄식시나 감사시나 찬양시라는 것에 매여 있고 또 하나 바로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장르. 그놈이 그놈 같은. 오래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게 오는 그 시의 특유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주로 논리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러므로 이 때문에 더욱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시편은 정서에 호소해요. 주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바울과 신약 서신은 합리적인 주장들이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는 이미지가 핵심적입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는 그림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문과 문법이 본문 해석에, 필수적인데 구약 시편은 비유적 표현들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들과 정서를 내가 여기다가 개념을 맞추지 않고 여기다가 개념을 맞춰가지고 시편을 보면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히브리시의 특성이잖아요. 히브리시는요. 여러분 독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의 유인물에 있습니다. 바로 이 평행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평행법이 뭐냐? 평행법은 그 두 개나 세 개의 행이 사실은 한 개의 생각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편 3편에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1절이고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군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두 개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1절 해석하고 적용 맺고 2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히브리시의 특성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히브리시는 평행법을 내가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항상 그 시가 한 절이나 두 절이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누구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다. 일어나 나를 치는 그게 뭘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게 나를 치는 거예요.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이거 두 개가 같이예요. 그러니까 시편은 시처럼 써야 되는데 한국 우리 성경은 산문처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캐치하기 쉽지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될 작업은 뭐냐면 이 평행법을 평행법에 따라서 다시 재구성하시는 게 필요해요. 단락을 나누시는 거예요. 한 행 한 행이 아니라 두 행 혹은 세 행.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평행법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동의적 평행법. 이 얘기는 뭐냐? 둘째 행이 첫째 행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런 거죠.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는 도다. 자, 여기서 평행법 4절인데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웃으세요. 그런데 그 웃는 내용, 웃는 게 뭐예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가 아니라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내용과 동의 같은 거라는 거죠. 때로는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잘 보면 여호와의 교훈과 계명은 서로 평행하죠.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도표로 그려놨죠. A와 B와 B 다시. 어? 자, 이건 치우세요. 자, A 다시. 제가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빨리 넘어갑시다 이건. 자, 빨리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발전적 평행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앞 그 B의 내용이 앞의 내용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어가세요. 이런 거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행이 첫 행의 사고를 더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는데 어떻게까지 하신다고요? 아니,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지 안 넘어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자고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뒤에 내용이 앞에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왜 찬송하라고요?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기 때문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이 밑에 행이 위에 글을 설명해 주죠. 그죠? 점점 이렇게 그 내용들이 더 이렇게 점층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그게 이제 발전적인 평행법이고요. 그러니까 다 평행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증적 평행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앞에 있는 거는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뒤에 것은 그것을 상징이나 예화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라고 해놓고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예를 들어 내가 전쟁할 때 주께서 내 머리를 지켜주셨던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투구라는 말을 씁니다. 내 머리를 가려주시니까 투구. 하나님이 내 투구가 되어주셨다. 그게 바로 내 구원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이라는 거죠. 어떤 그 예를 하나 든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상반되는, 대치되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개는 평행한데 내용은 완전히 대조적인.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평행법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은데 근데 모양은 평행법인데 여기에 안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시편의 저자가 굉장히 창조적이고 독특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놓았으니까 여러분이 아 맞아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찾기는 쉽지 않으세요. 그런데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편을 큐티를 하시면 단락을 딱 나눠보시는 거예요. 평행법에 따라서 아 이게 어떻게 이어지겠구나.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시편을 읽는 첫 번째 중요한 관문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상입니다. 아까 우리 그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영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의 주요 의사소통 수단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언어 유희를 굉장히 즐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건 시편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섬. 정용종 씨가 쓴 시입니다. 뭐 이런 시가 이런 시편이 있었나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자, 여기서 아,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구나. 그 섬은 어디 있을까? 그 섬을 찾아보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섬은 뭐죠? 이거는 이미지죠.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 뭔가의 관계. 그죠? 그것들이 참 이렇게 갈급하다. 다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다들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사이에 다 섬들이 있는데 그 섬에서 이렇게 서로 만난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풍요로워질까.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 사이에 섬이 있다. 아, 너무너무 각박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데 그 섬에 가서 좀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떤 그 공간, 나만의 공간에서 나는 내 세상을, 내 시간을, 내 세계를 가지고 싶다. 이런 해석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이해하려면 이 섬에 대한 그래서요. 이 이미지 영상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좌를 들으셔도 느끼셨겠지만 아는 사람은 명확해요.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모호해요. 이게 이미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나 그 당시의 성도들은 금방금방 눈치를 채요. 왜냐하면 그 문화와 그 세계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애써야 되니까 국어 시간 이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직유. 그 이미지가 어떤 것들로 이제 표현이 되는가? 뭐뭐 직유는 뭐예요? 이런 거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주로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러면 직유. 자, 국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직유예요. 그래서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기서 여러분 아 얘가 엄청 목마르구나 이러면 이 시를 제대로 이해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사슴을 키워본 적이 없는 거죠. 사슴은 동물원에서나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사슴이 신의 물 찾는다라는 거는 어떤 이미지냐? 저도 확인된 바는 없지만 사슴은 목이 마르면 죽는대요. 그냥 아 다음에 먹어야 되지가 아니라 그럼 뭐 어떻게 식도랑 이렇게 그게 변형을 일으켜서 죽는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서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그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냥 목이 좀 마르는구나. 그래서 뭐 그냥 버스를 타도 옛날에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 찾아 이러면서 본거대로 다니시고 이러시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은유. 은유는 뭐뭐처럼 가치가 아니라 아예 대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하나님은 내 목자 같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목자다. 더 이제 표현이 강하죠. 그죠? 여기서도 목자. 우리는 목자, 목동 그런 목축어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
목자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리 이해한다 그래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 이미지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왜 하필 그 수많은 직업 가운데 목자라고 했을까? 여호와는 나의 소방수신이. 맨날 와서 불을 꺼주시는 도다. 뭐 이러면 참 이해하기 빠를 텐데 목자신이. 왜 목자? 양을 키워봐야 알죠. 간접유비는 뭐냐? 이런 거죠. 대놓고 말하지는 않는데 아 얘가 그냥 물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 구조대원이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물에서 건져준 적이 있다라는 실제적인 체험이 아니라 물이 상징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물은 성경에서 어떤 거예요?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원수. 그리고 또 극심한 어떤 고통.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침체. 그게 이제 물일 수 있죠. 이걸 실제로 하나님이 내가 물에 빠졌었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손이 푹 내려와가지고 나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장법. 이건 오버한 거예요. 실제보다 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실제로 눈물로 먹고 살고 생계를 연명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만큼 내가 거의 뭐 울고 다니고 있다. 어려움의 극심을 강조한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이게 지금 다시 시편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인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문에 머리가 어디 있습니까? 문은 머리가 없어요. 하지만 문이 마치 사람인 것처럼 만든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것이 마치 머리를 들어서 그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인 동영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 얼굴이 있나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죠? 그런데 왜 얼굴을 찾지? 아, 있구나. 얼굴이 있었어. 내가 놀라운 성경의 비밀을 발견했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신인 동영화와 의인화의 차이는 뭐냐면 의인화는 주로 사물을 사람에게 빗댈 때 신인 동영화는 하나님을 인간에 빗댈 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렇게 해야 내가 잘 이해하니까. 인간이 이해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형론. 이거는 짐승.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제가 한문이 딸려가지고 수가 아마 짐승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짐승의 모양을 이렇게. 비인간.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여기서 또 놀라운 또 신학의 교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새의 모습이 있으시다. 그래서 깃으로 덮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새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이미지죠. 이렇게 다 덮어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어떤 이미지잖아요. 다 영상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옛날에 배우셨던 그 국어적인 기법들을 많이 좀 되살려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필요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훨씬 와닿잖아요. 강하게. 그가 너를 덮으시리니 되잖아요. 그런데 깃으로 덮으시리니. 뭔가 이렇게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볼 때 따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요. 신앙은 그냥 이론, 정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감성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뭐라 그럴까요?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누리고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시라는 표현, 시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미없고 하나님은 딱딱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단조로운 분이 아니세요.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아니라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얼마나 센스 있으세요. 찬양식 그냥 우리 하나님 센스 짱. 킹왕짱. 우리 하나님 센스. 얼마나 재미있으세요. 기스로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그 다양한 모습들을 시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그 있는데 이거는 워낙 종류가 많은데요. 그 중에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수미상관법. 앞, 뒤에 똑같은 말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은 뭐예요? 아, 이 말이 뭐란다. 이게 시편 8편의 앞에 시작하고요. 끝날 때도 시작해요. 그 다음에 후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렴처럼 뭔 말만 하면 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행하신 일을 뭐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 그죠? 그럼 이거 왜 이럴까요? 왜 쓸데없이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할까요? 이게 시니까. 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지지 마세요. 시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게 말려고, 그죠? 기억을 쉽게 하고 핵심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겠죠.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게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이까지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어떤 시편의 뭐라 그럴까요? 형식, 그죠? 뭐가 있었죠? 찬양시, 감사시, 애가, 그 다음에 지혜, 제왕, 신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브리시의 그 특성 있었죠? 평행법, 비유, 평행법, 영상, 그리고 반복.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시를, 시편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딱 5분만 주세요. 5분 주시면 하나만 딱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자매 때문에 넣었어요. 없던 건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시편 큐티를 안 한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넣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인데요. 그냥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그대로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기만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 대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묵상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전과 똑같이 지금 거의 1시간 반을 하고는 그냥 이 강좌 전처럼 이 본문을 볼 게 아니라 한번 이제 배운 것들을 가지고 한번 할 텐데 제가 그랬죠? 처음에는 먼저 이걸 단락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있으면 그냥 이게 시가 아니라 그냥 산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러니까 훨씬 시 같죠? 그리고 훨씬 말하고자 하는 게 명확하게 들어오죠? 제가 친절하게 평행법에 따라서 나눠봤습니다.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게 하나의 평행이고 이 하나의 평행이고 이렇게 하나 묶을 수 있고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을 묵상하거나 큐티할 때 한 절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묶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또 서로 평행이 되는 것이 없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설교할 때나 큐티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에 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것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잘 파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는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거든요. 같은 말인데 다른 표현으로 많이 반복하니까요. 그러면 먼저 자, 이 시는 어떤 형식인 것 같아요? 찬양, 감사, 뭐랬죠? 애가 중에 어떤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까?
제 생각에는 애가 탄식시 같아요. 해달라. 내가 지금 힘들다. 구해달라. 탄식시 같아요. 아, 그러면 아, 탄식시가 어떻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대충 이제 내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한번 이 평행으로 한번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거기서도 또 묶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하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사실은 같은 편이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묻는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하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평생에 기도하는 거구나. 이제 설교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이제 그냥 아, 그를 사랑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안에서 뭔가 우리가 이제 그 연결점들을 그 시인이 의도한 것들을 내가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묵상의 묘미잖아요. 어느 딱 정해진 획일화된 어떤 그 교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느끼시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면 그의 귀, 하나님이 귀가 있어요? 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내 말을 들으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마치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부모가 아기가 막 얘기하니까 막 귀를 대고 뭐라고? 이렇게 막 어색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또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이게 실제 줄이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이 뭔가 줄의 모양으로 나를 밧줄처럼 칭칭 메어서 나를, 그리고 이 스올은 지옥이거든요.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이 영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사망과 어떤 그 지옥의 어떤 그것들이 스물스물스물 기어서 그 신을 둘러싸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건 뭐 거의 뭐 스티븐 킹의 그런 어떤 공포소설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여러분 그냥 쭉 읽는 게 아니라 그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 속에 내가 풍덩 들어가시는 게 시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도대체 이 그림이 뭔가? 그래서 그 시인의 입장에서 먼저 요약해 보시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를 이제 봤잖아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요약을 하라고요. 요약을. 그러니까 시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입장 말고 먼저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시인은 지금 이 사망의 줄 뭐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죽음과 같은 극심한 어떤 고통이나 환경 속에 처해 있겠구나. 아니면 실제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달라고 했. 이것도 보세요. 평행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기도했죠. 했더니 발전적으로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이도다.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거죠. 기도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극심한 어떤 뭔가 공포 영화이나 나올 듯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내 간구를 들으시니까. 그게 지금 시인이 처한 상황이고 시인의 입장이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 해야 되죠? 이제 나한테로 가져와야 돼요. 근데 가져오기 전에 하셔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의 상황을 내가 한번 내 걸로 한번 가져오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건 뭘까? 그건 뭘까요? 하나님 백성은 죽음과 같은 상황을 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사망의 줄이 없고 수월의 고통이 없다. 환난과 슬픔이 너를 만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우리의 이해가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면 내 음성을 들으시니까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내 삶에도 이런 어떤 고난이 있나? 이런 어떤 고통이 있나? 그러면 내가 오늘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이 고통이 나에게 안 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소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도 들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믿자. 내가 믿자. 뭐 이건 제가 이렇게 그냥 한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먼저 이 시에 풍성한 어떤 표현과 비유와 그런 평행법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만끽하셔야 돼요. 막 찾아내려고 끄집어내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하면 결론입니다.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시편은 1차적으로 어떤 교리나 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아주 특수성입니다. 로마서를 해석하듯이 시편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이 하나님 말씀이기는 하지만 시편은 교리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정서와 필요를 전달하고 알리는 법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편, 신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그러면 우리도 나도 절망 가운데 부르짖어야 한다라고 끄집어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시인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적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부르짖으면 해결된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내가 그렇게 말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가식의 얼굴을 하고 그냥 마음이 없는 소리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내 심사와 내 심정을 토해내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두 번째, 시편의 역할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법에 대한 영감된 모델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을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을 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든피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약하면 시편은 몇 가지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도움을 준다. 첫째, 시편은 우리에게 진지한 예배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제공하고요. 예배에 대한 지침. 두 번째,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직하게 관계를 맺도록 도움을 주고요. 셋째,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을 성찰하고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할 때 물론 그 안에 교리도 있죠. 그러니까 참 얘기했잖아요. 시편은 성경의 종합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그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것, 어떤 교훈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 시인의 정서와 그 세계를 내가 만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시편이니까. 제목이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시라는 거 말이다. 내가 볼 때 그거 없는 애기 3년 찾기다. 그러니까 애기를 얻고서는 3년 찾고 있는 거예요. 없는 애기를 왜 3년이나 찾는지 아나? 3살은 돼야 엄마를 똑바로 찾거든. 농사도 3년을 붙여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며 이빠진 옥수수 잠꼬대 소리가 들리지. 씨 깜냥이 어깨 너머에 납작하여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너를 엄마 하고 부를 때까지 그냥 모르쇠 하며 같이 사는겨. 새 쌍둥이 내 쌍둥이 한꺼번에 들러없고 젖준 놈 또 주고 굶긴 놈 또 굶기지 말고 시덥잖았던 녀석이 엄마 잇몸 내보이며 웃을 때까지. 제목 시. 제가 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팍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딱 읽는 순간
잇몸을 내보이면서 저 여기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늘 없고 한 3년 애 키우듯이 농사 짓듯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씨 웃으면서 나 여기 있는데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본문에게 발각될 때까지 수고하십시오. 메시지가 내게 말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어느 날 시편이 여러분의 영혼을 뻥 뚫어주는 여러분의 그 답답한 심정을 뻥 뚫어주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날을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하나님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시편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그 시편의 그 저자의 마음을 우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메시지가 나에게 말 걸어올 때까지 정말 시편 가운데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 되심과 아버지 되심과 그 구원자 되심을 내가 만끽할 때까지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복된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밤 잘 때에 주여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넌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해 주시고 새 아침이 밝을 때 이 시편의 찬양과 함께 주여 새날을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일어서는 복된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